이 얘기해보죠. 지금 SNS와 여의도에서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 10차례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장현의 시위를 네. 계속적으로 비난하면서 막 200년 전 이제 공리주의 사상까지 끌어와서 비판을 하고 이제 뭐 문명론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굉장히 좀 국힘 내부와 오늘 그래서 급기야 인수위에서 이 상황이 판이 너무 커지니까 사회문화 분야 간사인 이미자 의원이 찾아가서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수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발언 우리는 저기랑 생각이 좀 달라 이런 이제 제스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요 발언 근본적으로 일단 이 이준석의 이 정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PD가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네. 이준석만 하자. 자. 저는 지금 뭐 굉장히 본인이 논리적인 척 하고 있지만 제대로 준비 안 된 퍼포먼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아까 전에 올린 SNS 글을 보니까 오늘 시위에서 뭐 휠체어를 이렇게 그 승강구에 이렇게 끼우는 걸 안 했다. 내가 원한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뭐 이제 와가지고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이 난리를 피운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던져놓고 수습하고 던져놓고 수습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최고위원회에서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따졌다는 거예요. 이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되겠냐고 따지니까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말이 당 차원의 일이 아니라 네. 자기 개인 자격의 맞아요. 이슈 파이팅이라고 당 대표가 난 그렇게 얘기한 건 처음 봅니다. 임시정부 요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이래에 최고의 개인 자격이 아닌가. 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막 이상한 드립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상했던 게 참 뭐 이 말 자체가 그때 예전에 박경석 장애인 운동 활동가를 만났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미국에서 네. 학교 다닐 때 1년 선배가 있었는데 장애인이라서 어떤 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의 그 권리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자기가 나 그 말 듣고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우리 아버지가 경비원 출신이에요 라고 하면서 2012년에 뭐 그 종편에 가가지고 네. 경비원하고 싸움이 나서 니까지 그 니 면상 보러 온 거 아니야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라떼는 또 아니고 이준석 대표 지금 뭔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휴 어? 쟤는 또 왜 저러는 거야? 자, 그 얘기를 해보죠. 이준석 대표 왜 이러는 겁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네. 네. 뭐 작은 거부터. 네. 첫째, 이준석 대표가 철도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 무슨 기차 얘기만 나오면 막 뭐... 철떡이다. 예, 네, 막 그래요. 기차 네. 얘기만 나오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대표 앉았던 자리에 구두발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꾸 기차에 집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의 시위도 시위지만 우리 장애인 단체의 시위보다 더 화가 난 거는 기차가 못 기차로 왜 못 다니게 하느냐. 예? 네. 기차 철만 달려야 한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게 결국은 장애인 단체가 전문 시위꾼이라는 얘긴데 그 얘기를 아주 그 창의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얘기. 2호선은 부담스러워갖고 3호선하고 4호선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무로역이 마비해가지고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강북에 사는 뭐 서민들이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보통 그런 생각을 하나요? 장애인단체가 뭐 그 네. 지하철 좀 타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노선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보통 합니까? 아, 안 합니다. 어쨌든 사고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철도 중심이다. 네. 네. 제가 약간 거기서 약간 오타쿠의 혼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저게 뭔가 있다 저게. 네. 그래서 1. 철도를 사랑해서 그런다. 네. 이게 1이 있고 아,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네. 당연히 저도 네네. 이제 전면적으로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뒤에 얘기하고 왜 그러느냐? 첫째 이제 철도를 너무 사랑해서다. 둘째는 충심이 있다. 최고위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수진 등등이 이제 최고위원 등등이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뭐 당대표 개인 자격으로 이슈 파이팅 하는 거다라고 있지만 이 지방선거에 이거 다 손해인데 이거 왜 하필이면 이슈 파이팅을 장애인 단체 상대로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거보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더 큰 악재다. 집을 얘기하면은 용산 집무실 이전 갖고 삽질을 했으니까 내가 그걸 덮기 위해 가지고 만회하는 거다. 예, 살신성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언론이 쓰는 용어로 반가이 중이다. 아, 뭐 좀 예. 일본말을 그렇게 막 쓰지 마세요. 네. 야, 더 심한 걸로 덮으면 어떡해?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준석 세계관이 또 작용하는 게 일부 있는 게 이 이슈에 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게 이준석 팬층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예, 이 장애인 시위 때문에
기차가 안 다녀가지고 이 지하철이 안 다녀갖고 열받는다 이 얘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불법 시위는 엄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소위 말하는 보수적 성향의 이대남들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팬층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사실상 자기 지지층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면서 결집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계속 언론에 나야만 하는가. 인수위의 논의와 무슨 뭐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가 다 포커스가 지금 인수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별로 신문에 안 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안 잊혀졌었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나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랑 뭐 합당을 하는데 이게 주요 이슈가 되지 않고 근데 합당 문제는 굉장히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권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총리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네. 굉장히 좋게 네. 평가를 했고 필요 없다, 이런 왜냐 네. 당내에서 부딪히느니 저쪽에 그렇죠. 내각에 네. 가 계시라. 분명히 이태규 의원하고 말씨름할 때는 그 나중에 폭로가 됐잖아요. 안철수 총리는 어렵다. 당내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본인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안철수 대표는 총리를 해야 됩니다. 주장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은 내 거야. 그러니까는 잘못하다가는 이슈에서 중심에서 멀어지면은 당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인수위에서도 배제되고,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는 어떤 과정 그 권력에서도 배제되고 당에서도 배제되면 이준석 대표 어디 갑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혐오 정치, 편가르기 정치, 장애인 희생양 장애인 단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로 자기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울타리를 더 강화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피력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아. 이 네. 뭐지? 박경석 패러디. 전장현 활동가가 이준석 대표에게 너 나랑 같이 일을 하나 하자 해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지금 장애인 운동에 대한 관심이 엄청 네. 고조가 되고 후원금도 엄청 네. 많이 국민의힘의 네. 김혜지 의원 움직이고 인수위의 이미자 의원 움직이고 이준석 한 명이 진짜 장애인 운동가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준석 대표가 해내셨습니다. 네. 홈페이지도 마비되고 네.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제도한데요. 네. 백래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반격이 다시 네.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저도 김민하 평론가랑 비슷한 생각했는데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여러 가지 의미로 다들 뭐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약간 투데이 베스트 같은 게시판 투데이 베스트의 반응은 그러니까 아 오늘의 투데이 베스트 이거구나 오늘 한 건 했어 딱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거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용산에 대해서는 갈려요. 그 안에서 네, 갈려요. 예, 네. 실제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까라면 까야 되는 거냐 국방부가 네, 뭐 하여튼 뭐 갈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는 그 계층이 다 전문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전문가인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안보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고 요거는 대동단결 이슈예요. 거기서 투데이 베스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간다 나는. 그렇죠. 네. 그 거기가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용산은 그렇죠. 이게 갈리는 이슈. 네, 그렇죠. 요거는 하나로 묶는 이슈. 그렇죠. 그게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게 여론 추수 정치이기도 한 게 용산 집무실 이전은 계속 모든 조사에서 확실하게 반대가 높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장애인 단체의 이 시위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시위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노리고 뛰어들었을 텐데 자 이준석 대표가 뛰어드는 순간 전선은 또 바뀝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네. 예,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노동운동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치인이 뭘 해줘야 되는지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표계산이라도 하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은 우려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세대적인 특징이기도 하다고 보는 게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공직 정치를 할 때 이미 느꼈던 건데 당시 지역사회에 파업이 있었어요. 파업이 있었는데 똑같은 한나라당 계열 시장인데 그 전 시장이 나중에 경북도지사라는 김관용 시장이었고 그때 현직 시장은 남유진 시장이라고 있었는데 남유진 시장은 그냥 손 떼는 거예요. 노사자율로 알아서 해라.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지역시민운동가에게 김관용 시장은 그렇게는 안 했다. 계속해서 엄청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계속 중재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좀 구정치인들이 중재 시도를 하려고 하고 김무성 같은 사람도 철도 파업 때 가가지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예, 사인한 거 들고 이거 예, 사실 휴지 조각 같은 거긴 했는데 합의문이라도 만들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시민들의 불편을 내가 해소하겠습니다라고 가서 요구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면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좀 이 투쟁을 푸시는 게 어떨까요?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지금 거대 정당 대표가 안 하고 TV 토론 그 대선 때 1분을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장애인 이동권 얘기해가지고 그때 잠정 시위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의 큰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중재 역할을 포기한 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전선이 생겨나고 여론에 또 다른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름이 관용들이 많아요. 김관용. 그러니까 옛날에 YS 청와대에 삼관용이 있었대요. 아. 김관용, 박관용, 정관용. 아. 정관용.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죠. 박근혜. 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또? 요 섹션의 마지막. 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가면서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뭐 주소를 뭐 4월 2일까지 옮기셔야 될 텐데 나가려면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할 거로 보십니까? 거의 마음 정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다. 하면 네. 됩니까? 저는 뭐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네, 몰라요. 아. 근데 대구 정서는 저보다 훨씬 아. 더 잘하시니까는. 그래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구가 지금 잘못하면은 네. 보수 정치의 화약고가 되게 생겼어요. 아. 이게 다 뭐예요? 박심이 어디로 가느냐. 네. 그래서 박심은 유영하로 가는 거냐. 네. 이게 쟁점이고. 홍준표는 여기서 부활하는 거냐. 이게 쟁점이고. 네. 홍준표의 부활은 김재원이 저지한 거냐. 아. 이게 또 의문이고. 네. 여기서 이준석의 역할은 뭐냐. 이게 다 아. 여기로 모여가지고 화약고입니다. 화약고다. 보수 정치 화약고. 유영하 변호사 출마합니까? 출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경선을 통과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박근혜의 미천이 얼마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아,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근데 박근혜 쪽이 취할 만한 정치 전략, 합리적으로 취할 만한 거는 자기네 직접 선수를 너무 내세우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선수들 중에서 조금 한쪽 이렇게 해서 물을 좀 타는 게 네, 만약에 박근혜 씨가 직접적으로 승부하려고 하면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저는 유영하 씨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확률도 거의 없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결과가 물론 뭐 십몇 퍼센트를 득표한다거나 나아가서 20%를 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국민의힘을 꺾을 수는 없거든요. 당선은 안 된다. 네. 우리 유영하 변호사 하면은 사실 할 얘기 많잖아요. 왕년에 우리가 조금 네. 어쨌든 뭐 대구시장 나올 것 같다. 대구시장 안 나올 나와도라도 안 된다. 네. 네. 아니 저도 나올 것 같다는 본인이 결심해서 나온다라는 거지 뭐 공천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먹고 있는 쿠키는 주니 쿠키 수제 머랭 쿠키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달달한 게 먹고 싶다 이러면 이 1000ml 한 통에 193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쿠키인데요. 버터, 밀가루, 방부제 첨가하지 않고요. 칼로리가 낮고 천연재료 첨가해서 달콤함 일품입니다. 입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녹는 쿠키인데 이 쿠키가 한 통에 11,000원 10가지 종류의 맛이 있다고 하니까요. 마켓 다니에 오셔서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고 쇼핑도 하시고 한겨레TV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마켓 다니는 3월에도 배송비 무료입니다. 마켓 하니 아니 저는 마켓 하니에 부합니다.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